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통으로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는 사마리아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요람에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 생리를 하는 자다 말하며 상상을 뛰어넘는 혐오를 했습니다.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왜곡된 해석과 편견입니다. 주님은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 오해와 편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와 편견을 깨트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처럼 지켜오는 유대인들의 정통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통이라는 유사 말씀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보수파 유대인만이 진보파 사마리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여 말씀이 주는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인생의 만족함을 주는 예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해했던 것들이, 차별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트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차별하고 오해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사 말씀으로 전통만 주장하여 남과 나를, 적과 우리를 차별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